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학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왼쪽이 제가 썼던 케이스고 그 오른쪽이 이제 새로 제가 옮길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번에 케이스를 옮기게 되는 계기는 다음 이제 제가 라이젠 2600을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이 2020년 10월 말이에요. 10월 29일인데 이제 11월에 이제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메인보드하고 CPU가 준비가 안돼 있긴 해요. 그리고 일단은 다음 12월에 한 메인보드를 바꿀 것 같고, 그리고 1월에 CPU를 바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때쯤에 바꿀 건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다른 준비들을 다 끝내놓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케이스로 옮길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사실 이거 수냉 쿨러 달려고 케이스 옮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여기 이제 앞에 ODD가 있어서 그 그러니까 ODD 꽂을 공간하고 HDD 꽂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수냉을 못 달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 수는 있는데 3열을 못 달아.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옮기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속 편하게 좀 옮겨서 쓰는 걸로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케이스를 옮기면서 좀 이제 새로 장착할 부품하고 기존에 있던 부품에서 바꿀 부품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 안에 있는 CPU 라이젠 2600 그리고 메인보드 ASUS EXA320M 게이밍 이거는 일단은 그대로 옮길 거예요. 그대로 옮길 거고 램도 지금은 이제 삼성 시그니처 8기가 2장 16기가 일단은 지금 그대로 쓸 거고 나중에 제가 32기가 튜닝램으로 바꿀 거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옮기면서 바꿀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는 제가 이 맥셀리트 600W 스탠다드 파워를 썼었는데 이제 시소닉 750W 골드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파워를 750W로 올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라이젠 2600에다가 GTX 1660 슈퍼 그래픽 카드로는 사실 뭐 600W로 충분해요. 애초에 라이젠 CPU가 인텔 CPU에 비해서 저전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600W로 지금은 충분히 쓸수 있고, 제가 나중에 라이젠 5000 시리즈 CPU를 제가 뭐 5600X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5700X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5800X 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세 개의 CPU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저전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600W 그대로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탠다드고, 골드 효율의 파워를 제가 쓰기로 한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파워가 좀 버틸 수 있게 골드 파워를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600W 파워는 사실 제가 이걸 쓴지한 1년도 안 됐어요. 파워 바꿔 쓴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파워는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빠가 컴퓨터 바꿀 때, 그때 만약에 파워를 새로 사기 좀뭐 하면 아마 그냥 이거를 끼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이거 워런티 5년이기 때문에 네, 아직 4년은 더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컴퓨터 바꾸게 된다면 아마 이걸로 바꿔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정립. 아, CPU하고 메인보드는 이제 A320도 그렇고 라이젠 2600도 그렇고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제가 CPU 바꾸는 대로 그 다음에 사실 중고로 써도 가치는 없어서 그건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냥 유물로 보관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 케이스 기존에 이제 브라보텍 EX270에서 이거는 이제 나크플래시의 DLX21 시리즈예요. DLX21 시리즈의 메쉬 방어율인데,
GLX 시리즈, GLX 21 시리즈가 이제 앞에가 메쉬로 뚫려 있는 거고, 22는 앞에가 깔끔하게 그 플라스틱? 아크릴? 어쨌든 그 앞면이 진짜 깔끔하게 딱 그 닫혀있는 그 딱 깔끔하게 딱 그 가려져 있는 거긴 해요. 사실 저는 좀 깔끔한 걸 쓰고 싶어가지고 DLX 22를 쓰고 싶은데, DLX 22는 요 앞에 팬이 기본으로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팬 3개를 추가로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케이스 가격이 싸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케이스 앞에 3개, 뒤에 1개 기본으로 달려있는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위에는 펜 안 달려있어요. 사실 기본 펜이 달려있는 거는 뭐 수냉 쿨러를 안 쓸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이제 위에 펜이 안 달려있으면 이 공간에다가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를 달면 되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으쌰! 생각보다 무거워요. 에너맥스의 그 리큐맥스 3RGB 이 360mm 라디에이터 짜리에요. 360 스냉쿨러, 3대 스냉쿨러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스냉쿨러 끝판왕은 NDXT 크라켄 시리즈 아니면 이제 커세어, 흔히 허세어라고 부르는 그 커세어 그 두 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리안니도 또 되게 디자인 괜찮은 스냉쿨러, 그거는 이제 펜드립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저는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에너맥스가 좀 싸요. 그 뭐 크라켄, 허세어 뭐 그런 쿨러 살 가격이면 이거 두 개 살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살 수 있고, 그러면 성능이 반을 반밖에 못 내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 투자 대비 치고는 이게 좋은 거라서, 그 이것도 뭐 굳이 뭐 3950X 뭐 아니면 뭐 그 인텔이 한 뭐 몰라 1700까지는 달 수 있으려나 이게? 몰라 1700K나 1900K까지는 이거를, 그 솔직히 그 1900K CPU 쓰는 사람은 쿨러에 돈 안 아끼겠죠? 커스텀 수냉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쿨러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쿨러 네 아마 5950X도 아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워낙에 라이젠이 저전력 시스템 알려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케이스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를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부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소닉 골드는 워런티가 7년이에요 네, 케이블 타입 지금 당장은 뭐 안 쓸 거긴 한데, 네, 일단 지금 당장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오 이거 메인보드 그 파워 그 맛인가요? 이게 왜 있지? 뭐 슬리빙 케이블 쓰는 사람들 쓰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그리고 이 ID선하고 SATA선이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세미 모듈러라서 일단은 기본 파워선은 여기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여기에 ID선하고 SATA선을 쓸 만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근데 저는 웬만큼 쓸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옮겨서 달리도록 하겠어요. 저는 웬만큼 다 쓸 거라서. 그리고 자, 쿨러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아, 문 이쪽이지? 야! 여기를 이렇게 열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열면, 자, 일단은 라디에이터 이렇게 나오고, 여기 쿨러 본체, 그 에너맥스, 그리고 이거는 그
뭐냐 인텔 브라켓이라서 아마 AMD 브라켓으로 바꿔서 끼워줘야 될 거예요. 그 펜 3개 우리가 수동으로 달아줘야 되고요. ARGB 펜이에요. 그리고 방습제. 오! 오 여기 서버그리스 기본으로 하나 주네요. 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러 연결시키기 위해서 달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 AMD 브라켓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나사 뭐 등등 뭐 여기에 다 있네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서가? 어 있네요. 설명서가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쓸 거를 다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케이스를 분해를 해서 새로운 조립을 할 케이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케이스를 분해를 해봤으니까 새 케이스에 넣기 전에 한번 좀 탐방을 해볼까요? 아 지금 그 아파트 그 뭐냐 아파트 지금 수돗물 뭐 청소하고 있나봐요 물테크.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오늘 못 씻었다는 거. 네 그냥 뭐 상관하지 말고 보세요. 뭐 이따가 끝나고 씻으면 되지 뭐. 자 일단은 이 케이스가요 여기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케이스가 좋은 이유 하나는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고 닫을 수 있고 나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를 열 때 여기를 이거 아마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네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오케이 이렇게 빼가지고 편하게 어딘가 내려놓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뒷문도 설명서 여기 왜 안에 있지? 설명서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뒷문도 이렇게 여닫이가 가능하죠. 그리고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먼지 필터 자석으로 돼 있고 그냥 여기다가 잘 붙이면 되겠죠? 이것도 빼가지고 따로 안전하게 놓고 그리고 여기가 부직포 달려 있어. 부직포 달려 있어서 선정리를 그냥 여기다 묶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케이블 타이 묶는 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케이블 타이 묶는 거 진짜 귀찮아하는데 그래서 진짜 막 귀찮은데 선정리 안 해. 귀찮은데 막 선정리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이따가 이제 필요한 선들 꽂을 때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SD 여기다 꽂을 수 있어요. SSD 여기다 그냥 편하게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게 커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쵸. 오 그리고 여기 케이스 안에 이거 왜 붙어있니? 그냥 편하게 좀 빼면 안 되니? 아 이게 오 이렇게 볼트 사이에 조여 있네요. 여기 보면 오 여기도 케이블 타이하고 뭐 각종 뭐 필요한 거 이거는 그건가?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꽂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설명서 보고 뭐 필요하면 꽂고 그리고 뭐 선정리용 뭐 묶을 수 있는 거 아 이거 뭐 닦을 수 있는 거 뭐 있네요? 가와이를 닦으라고 있는 건가? 아 이 스피커 꽂는 거? 일단은 구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HDD 추가로 꽂을 거예요. 여기 하나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HDD는 여기 밑에다 하나 거치할 수 있고 위에다도 하나 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립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나중에 HDD 그 큰 용량 큰 걸로 제가 갖다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을 거예요. 아까 그 850 에보 그 아니 850 프로 그 SSD 이제 여기다 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 SSD는 이제 아 이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서 조립을 하고 다시 붙여넣는 거라고요. 이따가 조립할 때 쓰도록 하고 그치 나머지가 뭐 다 연결이 돼 있고 사실 제가 이 케이스를 산 이유 중 하나는요. 자 여기죠 USB 3.1 USB C 타입을 여기서 쓸 수 있어서 USB C 타입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LED 버튼 리셋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어차피 여기 쿨러 제가 안 바꿀 거니까 쿨러는 여기서 이렇게 140mm짜리 쿨러가 3개가 붙어있어요. 여기 뒤에도 140mm 쿨러고 조금 크네. 나는 120mm 쿨러도 괜찮은데 대신에 여기 상단에도 먼지 필터 자석으로 뗄 수 있고 이제 수냉 쿨러 조립을 할 때 이제 여기 떼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DLM 시리즈까지는 없는 건데 DLX 시리즈에 이 그래픽 카드를 받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DLM 시리즈 뭐 그런 다크 플래시가 그 예전까지 뭐 미니 타워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미들 타워거든요. 이 미들 타워로 와서 이제 바뀐 특징이 DLX 시리즈에만 있는 게 이 그래픽 카드 지지대하고 그 USB-C 타입이에요. 이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그 옮길 수 있어요. 이거 케이스 그 옮겨서 그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따가 쓰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한번 그 열면서 보니까 그 이거는요 이 케이스는 여기 밑에서 딱 잡아당기면 그냥 딱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팬이 이제 불을 켜면 이제 여기 RGB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어차피 여기 있는 팬은 제가 안 뗄 거니까 그대로 갈 거니까 그대로 하고 자 이제 파워는 자 파워 자 세미 모듈이에요. 세미 모듈이라서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는 여기 메인보드 24핀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그 그래픽 카드 전원 연결하는 그 6+2핀 두 개가 있고요. 이제 그 요즘 RTX 3080이나 3090 이런 거 보면 그 RTX 3080이나 3090은 이제 뭐냐 그래픽 카드가 그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파워 선이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8핀 선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PCI 익스프레스 이거 하나를 더 꽂을 수 있게 그 세팅이 돼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아이디 이거는 뭐 변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따 필요할 때 꽂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거네 이게 그 사타 두 개 아이디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필요하면 여기다 꽂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케이스 보니까 그 아이디 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여기 케이스 보면요 여기 그 아이디를 여기 파워를 하나 꽂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파워에서는 아이디를 하나 꽂아줘야 되겠죠? 아이디 하나 찾아 어디였니? 네, 이 아이디를 하나 꽂고 시작을 하면 돼요. 조금 복잡해 이제 이 세미 모듈러라서 이제 풀 모듈러는요 아예 그 본체의 그 모든 거를 다 그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아이디 이 몰렉스 선에다가 하나를 어차피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하나 꽂아주도록 하겠어요.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사타 SSD가 하나가 달려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꽂아줘야 되겠죠? 자, 이거 PCI 익스프레스 말고 사타 SSD를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제가 추후 하드디스크 그 한 2테라짜리 사든지 4테라짜리 사든지 하나를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꽂아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사타선 그 여러분들 하드 안 넣는 사람들은 안 꽂아도 돼요. 그 M.2 SSD 보통 이거 골드파워 쓰는 사람들은 보통 M.2 SSD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통 그 여기 케이스에 꽂는 이 ID선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꽂으면 되고 그리고 이 PCI Express는요 제가 지금 GTX 1660 슈퍼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꽂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굳이 여기서 더 꽂진 않고 자 이제 파워부터 케이스에 장착하는데 케이스에는요 이 팬이 요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그 내가 꽂으면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저도 중간에 한 번은 좀 눕혀서 조립을 할 건데 이제 뭐 세워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세워서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눕혀서 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조립 몇 번 계속 해봐가지고 역시 근데 왜 이게 파워 선이 됐어. 그러면 이 들어가야죠. 자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드라이버를 꽂으면 되겠죠. 내가 문과라서 그러는데 그 혹시 막 여기를 막 나사를 막 그 대각선으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대각선으로 이런거 하는거? SSD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 이거 하나 쓸건데 여긴 어차피 메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선을 메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선을 이 밑으로 해서 깔거예요. 하나 빼서 오 그냥 빠지네.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SSD 나사를 제가 여기서 빼놨죠. 자 이렇게 빼놨는데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했으면 이제 여기 이 홈에다가 끼고 이렇게 끼고 이거를 잠그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수냉 쿨러를 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AMD 기본 이 쿨러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는 여기 이제 풀러 놨고요. 이제 그 만약에 그 AMD 기본 쿨러에 원래 처음 발라져 있는 서머그리스가 굉장히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이렇게 확 뜨면 이거 그 못뽑기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써머를 한번 다른 거를 발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뽑아도 되는데 만약에 막 생각보다 쿨러가 안 뽑힌다면 막 힘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못 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헤어드라이어로 좀 여기를 가열을 시킨 다음에 빼면 조금 더 쉽게 빠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네, 빠지죠.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 바를 거기 때문에 이제 써멀은 조금 이제 그 마른 휴지로 닦아서 그 이제 여기 새로운 써멀을 바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수냉 쿨러 조립인데, 자 일단은 수냉 쿨러는 일단 팬부터 달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안 쓸 거예요. 이거는 LGA2011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인텔의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니 그 코어 X 시리즈 그 메인보드 달 때 이거를 쓰는 거지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놔두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그 메인보드하고 결착하는 그 드라이버 그 장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이제 쿨러 조립할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 방향은요 여기가 이 팬이 여기서 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뒷면이에요. 여기는 뒷면이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 라디에이터를 이제 바람에 쬐게 해가지고 이제 본체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잡고 네, 이렇게 이제 팬은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인텔 소켓용이거든요.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AMD용으로 바꿔줄 거예요. 한번 하나만 샘플로 바꿔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드라이버를 다른 걸 써야 되겠네. 그냥 한번 큰 걸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뽑히네. 오씨. 조그만 걸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그냥 묵직한 걸로 해야지 잘 되네요. 자, 여기서요 이렇게 빠졌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AMD용이고 이게 인텔용이에요. 그래서 이 AMD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어요. 오, 확실히 모양이 다르네. 이렇게 달은 건 분명 아닐 테고 나사 줘야 되니까. 네, 한번 방향 조준 딱 맞추고 조립을 해 주세요. 일단은 하나 마저 끼우고 오케이.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고정이 잘 됐죠? 자, 고정이 잘 됐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비교가 될 거예요. 자, 인텔용은 딱 대각선으로 딱 그 대칭이 되어 있는 거 하면, AMD는 특정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케이스에다가 그 라디에이터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들이 그 뭐냐 120mm 팬은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고 여기 밑에 한 줄이 더 있는 거는 140mm 짜리 팬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위에다가 레디에이터를 딱 고정을 시키고 조여야 되겠죠? 일단 고정시키고 조여 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해요. AM4 소켓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보드를 꺼내서 메인보드 여기다 끼우면 이러면 고정이 쉬워지네요. 그 다음에 꽂고 다시 꽂고 하면 이제 이거는 본체에 장착시킬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 메인보드 IO 실드, 보통 보급형 메인보드에는 이 IO 실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 메인보드 안 바꿨는데 나중에 바꿀 메인보드에는 IO 실드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일단 꽂아볼게요. 여기 메인보드 넣기 전에 그 CPU 연결할 이 파워선은 네, 이렇게 따로 빼두고 조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탠드오프 나사 조이고 올게요. 서머그리스는 여기 에너맥스에서도 준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뜯어놨던 걸 쓸게요. 이거 뜯기 귀찮아서 일단은 꽂기 전에 여기 이 비닐을 떼줘야 돼요. 떼고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방에 소용없어요. 그리고 써멀은 그렇게 많이는 안 바를 거예요. 자, 그리고 쿨러는 조금 빡빡한데 선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제 이거를 그 고정을 시키세요. 고정을 시키고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조여. 드라이버를 조여서 일단은 자리를 잡아놓고. 아, 힘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케이스 선들 다 꽂고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내가 쓸 거라서 선 정리는 그냥 대충 그냥 묶는 정도 선까지만 했어요. 어차피 메인보드 한번 바꿀 거라서 메인보드 한번 바꿀 때 그때 좀 선 정리 조금 이쁘게 손볼 수 있으면 그때 좀 손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는 이건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USB-C 타입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메인보드를 바꿔야지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대로 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선정리야 메인보드 바꿀 때 아마 선정리는 다시 할 것 같고요. 뭐 선정리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일단은 뭐 색깔 돌아가는 건 되게 이쁘네요. 지금은 이제 RGB 모드를 좀 그 돌아가는 걸로 해놨는데 색깔은 제가 뭐 바꾸고 싶은 색깔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그 이게 그 ARGB라 지금 자동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그 그냥 심심하면 그냥 요일별로 다른 색깔로 요일별로 다른 색깔로 할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그 CPU 수냉쿨러 요 가운데 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왜 안 들어가는지를 다음번에 그 메인보드 바꿀 때 선정리를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든가,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껴져 있는 CPU가 2600이라서 굳이 CPU 팬이 3개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 업그레이드를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게 쿨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서. 그리고 사실 이제 무엇보다 일단은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 게 뭔가 조금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픽카드가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맥스 자체가 그 사실 크라켄이나 뭐 허세요? 그거에 이제 한 그 반값 가격인데 그렇게 반값 가격 치고는 성능이 꽤 괜찮다고. 그래서 몰라, 인텔 CPU에서는 얼마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일단 라이젠 CPU에서는 뭐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쿨러일 것 같아요. 아예 그 뭐냐 TRX 40 메인보드는 아예 이게 쿨러를 아예 다른 모델로 따로 팔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뭐 사실 저는 그 지금 사실 그 쿨링 속도를 더 쿨링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하니까 좀 이제 저소음 세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성능보다는 저소음으로 갈 거라서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맞췄고, 일단은 사실 RTX 그래픽카드도 아닌데 지금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 쓰고 있는 거,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 사양이에요. DLX 21은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 사양이고, 그리고 이제 USB-C 타입이 기본 사양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시스템 더 업그레이드 하면 뭐 쓰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정도. 그리고 일단 내가 워낙에 좀 선정리를 좀 귀찮아해서 그러다 보니 사실 이쪽에 쿨러 두 개를 더 낄 수 있어요. 더 낄 수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먼지 필터를 그 벗겨내고 해야 되거든요. 먼지 필터 벗겨내고 쿨러 두 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렇게 먼지 필터 놔두고 그 알아서 뭐 바람이 빠져나가든 들어오든 뭐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네요. 일단은 뭐 바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풍압이 꽤 센 것 같아. 그 풍압이 꽤 센 것 같고, 여기 어차피 요 라디에이터 위에는 한번 이거 필터 한번 벗겨내고 뭐 그렇게, 아 라디에이터가 식혀지는 거지 뭐 그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뭐 어차피 라이젠 2600에 3열 순행 꽂은 건 솔직히 좀 오바긴 하죠. 오버스펙이긴 한데 일단은 뭐 어차피 전 CPU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설치 끝내고 제가 이제 PC를 좀 한 하루 이틀 좀 써봤는데, 일단은 케이스만 이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케이스만 이사한 게 아니고 이사하는 김에 쿨러 바꾸고 그 수냉 쿨러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바꿨죠. 제가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수냉 쿨러 하나에 비닐을 이따만큼 꽉꽉 꾸겨 넣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케이스 다음으로 컸어요. 근데 누가 보면 약간 좀 RTX 케이스 정도 그 갖고 올 정도의 그 박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 수냉 쿨러가 사실 그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그 워터 펌프에다가 이제 워터 호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누수가 되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게 뽁뽁이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고요. 파워 뽁뽁이는 이것만 왔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잠 안 오고 그럴 때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뽁뽁이 막 그 부러뜨리 그 터뜨리다가 아마 잠들면 아마 시간 잘 갈 것 같아요. 보통 그 바라보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 이게 계속 그 약간 그 무지개 들어간 색깔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되게 단색깔 나오는 그 타이밍에 제가 사진 찍어놔서 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 일단 외관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생겼고 그 어차피 저는 지금 실사용에서는요 그 LED 불만 껐 그 ARGB 그 불은 껐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막 이 막 불빛 반짝이는 거 보면 야 이거 어? 얼마나 뭐 비싼 거냐 뭐 이런 거 할 텐데 사실 이거 8만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8만원대 이 정도 그 케이스가 나온다는 게 진짜 이건 대박인 거야. 8만원대 케이스인데 막 어? 앞뒤 그 닿는 게 응? 그 나사로 푸는 게 아니고 여닫이잖아요. 그 저 조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조립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좀 약간 그잖아요. 솔직히 수냉쿨러 다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수냉쿨러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 케이스 조립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어차피 지금 CPU 2600인데 수냉쿨러는 좀 나중에 달까 싶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2600 CPU 쓰는데 수냉쿨러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2600이 사실 그 CPU 오버클럭이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어차피 지금 저는 이 시스템을 그 방송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막 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버클럭은 안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쿨링 시스템을 그 전면 팬이 120mm 팬 3개에서 140mm 팬 3개로 바뀌고 후면도 140mm 팬 1개로 바뀌고 그리고 상단에 원래 전에 쓰던 거는 120mm 팬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360mm 수냉쿨러를 달아버리니 뭐 CPU가 그 클럭 부스터가 0.04GHz 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부스터가 올라가긴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2600이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한 3.7 얼마 기가헤르츠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2600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케이스 쿨링이 좋아지니까 솔직히 방에 바람이 좀 많이 추워져요. 원래는 이게 발열 제한한다고 그 케이스가 열리를 하면 PC 안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는데 정상이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게 저전력 CPU다 보니까 네 케이스 바꾸니까 방이 추워졌어요. 이제 곧 겨울인데 네 아마 제가 그 원래는 제가 계획이 그 다크플래시 수냉쿨러로 깔맞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예전에 나왔던 그 수냉쿨러는 약간 제가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로 나온 거 하려고 하니까 풍압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조금 비싼 그 에너맥스 거로 바꾼 건데 사실 에너맥스도 그 뭐냐 크라켄이나 그 커세어의 반값인데 거의 성능은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맥스는 심지어 그 TRX 40 소켓 전용 쿨러도 따로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 에너맥스가 상당히 그 가성비 한 그래 한 15만원대 16만원대 그 360 쿨러 중에서는 거의 그 가격대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솔직히 저 정도 쿨러 쓰면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한 1700K나 1900K를 오버클럭 안하고 전력 제한만 풀었을 때 정도는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젠 CPU에서는 엔간하면 다 돌아갈 것 같고 근데 물론 내가 12코어 16코어 살 돈까지는 예산이 아마 좀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 해봤자 이제 곧 저 어차피 CPU랑 메인보드 바꿀 거라 선정리 대충 해놨는데, 일단 CPU는 제가 5600X나 5800X를 갈 생각이긴 해요. 5700X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한 그 정도 시스템에서도 이 쿨러는 아마 버티고도 남을 거예요. 네, 어쨌든 좀 가격대 대비해서는 성능 꽤 좋은 케이스하고 쿨러를 지금 쓰고 있고, 어쨌든 아마 이 케이스하고 쿨러는 만약에 뭐 쿨링팬이나 뭐 워터펌프 뭐 이런 게 좀 에러가 나지 않는다면 한 몇 년 더 쓸 것 같아요. 중간에 막 CPU 메인보드를 또 이제 한 세대 또 바꾼다고 해도 아마 더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전에 쓰던 케이스도 쓸만은 했는데 상열 순행 달기가 좀 힘들고 또 이제 USB-C 타입을 좀 쓰기 위해서 케이스를 바꾼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앞에는 완전히 그 반짝반짝이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제 가족들이 약간 뭔가 비싸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불빛은 꺼놨어요. 그 팬의 불빛은 다 꺼놨는데, 이게 그 워터블럭에 있는 불빛은 그 케이스나 그 이 쿨러 스위치에서는 못 끄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냥 그 제어 프로그램은 안 깔았는데, 그건 사실 제가 메인보드 바꾸고 깔려고 아직 안 깔았거든요. 메인보드랑 그 연동시켜서 하려고. 그래서 안 깐 건데, 그것까지 깔면 좀 뭐냐, 그 불빛 남한테 안 비치고 쿨링 성능만 딱 유지하고 그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워터블럭에 불빛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눈치 안 보고 쓰는 거면 저는 그냥 당연히 불빛 켜고 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몰라, 그 싼 거 중에서는 이게 싼 거 중에 성능 좋고 이쁜 거 딱 이거거든. 다크 플래시 시리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ATX 메인보드 꽂으려고 이제 DLX를 산 건데, 사실 저는 DLX22를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 21 메시보다는 22가 그 앞면이 진짜 깔끔하게 딱 평면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에 쿨러를 따로 사야 돼요. 그거 조립하기 귀찮아서 20을 산 거예요. 사실 라이젠 CPU 쓸 거면 DLX22나 21 그 메시 말고 그 안 뚫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앞에가. 그거 써도 충분해요. 써도 충분하긴 한데, 네, 그 쿨러 더 달기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산 거고. 어쨌든 뭐 아마 저는 이거 한 몇 년 잘 쓸 것 같아요. 나중에 엄빠 컴퓨터 바꿔줄 때는 엄빠 거는 그 케이스 이거 DLM 사이즈로 조그만 거 사가지고 그냥 그 LED 그것만 끄고 하면, 그러면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보다 조그만 걸로. 용도가 다르니까. 네. 어쨌든 잘 쓸 것 같고. 그러면 다음번에 선정리는 뭐 메인보드 바꿀 때 그때 한번 좀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좀 선정리 좀 더 이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좀 한번 그냥 써보면서 연구 좀 해볼 것 같고. 네. 어차피 뭐 혼자 개인이 쓰는 거면 선정리 어느 정도는 대충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지성인 여러분들, 그럼 저는 지태 비즈니스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